여러분 안녕. 오늘 1월 1일 새해잖아.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나는 항상 새해 목표를 세우거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해 목표를 세웠고 또그 전에 2022년에도 내가 새해 목표를 세웠었어. 그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좀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몇 퍼센트나 이루었을지 궁금하지? 10개를 세웠는데 파란색은 이룬 거고 빨간색은 못 이룬 거야. 그래서 이룬 목표가 6개고 이루지 못한 것이 4개라서 달성률은 한60% 정도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지? 하나하나 어떤 목표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 또 2023년 목표를 또 10가지 공유를 해볼게. 첫 번째는 2,500만 원 모기, 두 번째는 근육량을 5kg 이제 플러스 하기, 세 번째는 마라톤 서브 4 하기, 네 번째는 보육교사 자격증 따기, 다섯 번째는 프랑스어 자격증 따기, 여섯 번째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만 이상 만들기, 일곱 번째는 발레 배워보기, 여덟 번째는 홍콩으로 여행하기, 아홉 번째는 인플루언서 돼서 러닝화 협찬 받기. 열 번째는 재테크 공부해서 수익을 30% 내보기야. 목표만 봐도 너무 설레고 의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 연말에 몇 개를 내가 이루었다 말할지도 너무 기대되고 많이 이루어서 좀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목표를 세울 때좀몇 가지 팁을 말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목표는 안 된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워버리면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하겠지.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목표를 잘 생각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정한다. 이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돼. 그래서 내가 올해 2023년에 무엇을 이룰지가 생각이 잘안 난다면, 내가 3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혹은 뭐몇살 되기 전까지 무엇을 이루면 좋을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중장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가 좀 눈에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첫 번째 말한 거와 상반될 수 있는데, 어려운 목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현실적인 목표 말고도 좀 꿈을 높게 잡아서 목표를 정한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을 이제 해보면서 나중에 오히려 초과 목표 달성을 된 것도 되게 이제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목표는 안 되지만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높게 잡는다. 모두 여러분 모두 좋은 목표를 세우고 또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 안녕.